안녕하세요. 네일 아티스트 유승희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인데요. 일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애증의 공간입니다. 저의 최애 공간은 거실이고 영화도 보고 음악도 볼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거실보다 작업방에 더 오래 있는 것 같아요. 작업방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룩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작업자라고 생각합니다. 네일이라는 게 되게 작은 디테일이잖아요. 손 끝까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네일 아티스트라는 거에 좀 더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XG라는 걸그룹 네일을 처음 아이돌로 해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께서 저를 좀 알아봐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불러주셨어요.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못 만들 것 같아요. 너무 겁 없이 너무 과감한 룩을 도전했기 때문에 제 한계를 넘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더 다양한 재료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평생 되게 기억에 남는 작업일 것 같아요. 엑스지의 TGIF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착용했던 네일입니다. 이런 눈알 보이시나요? 이렇게 귀여운 네일도 만들었었어요. 제가 레진을 다룰 줄 알다 보니까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. 이런 거 만들어보는 거 어떻겠냐고. 그 에스파 멤버분이 착용하셨던 이어커프입니다. 제가 평균 귀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갔는데 귀도 너무 작으셔서 물방울처럼 달랑달랑 거렸던, 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. 이제 다 아시겠지만 비밀입니다. 이게 닝닝님께서 착용하셨던 아이패치였어요. 제가 패션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액세서리는 처음 만들어봐서 이 패치를 만들 때는 패션하는 친구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같이 만들었었던 작업물들. 아이돌 분들이 뮤비를 찍을 때 군무를 하잖아요. 불편할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. 불편한 손톱을 가지고 제대로 퍼포먼스를 못할까봐 신경이 쓰이고 미안한데, 그 멤버분들께서는 나 이렇게 예쁜 손톱을 가지고 춤추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상호작용이 좀 재밌었고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었어요. 제가 알고 있는 팁이 하나 있어요. 캔을 딸 때 한 손가락으로 따잖아요. 두 손가락으로 따면 잘 따집니다. 중지랑 약지로 한 번에 따면은 잘 따집니다. 이렇게. 전혀 꽃이랑 상관없는 촬영장이었는데 제가 만들어 가다 보니까 촬영장에서 너무 심심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소품 중에서 생화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 작업하실 때 저 그냥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. 그게 생화로 처음 작업을 해본 거여서 지금 봐도 좀 예쁜 것 같아요. 몰입이랑 여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여유를 가지려면 정말로 몰입을 해야 하고, 여유를 가지고 나면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제 손은 되게 빠른데 제가 보는 시야는 약간 뚜렷하고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. 몰입을 해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약간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좀 미감이 좋은 영화를 찾아보는 게 저의 완전 힐링. 맨이라는 영화에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특수분장이 있는데 생화로 작업을 한 게 그 영화에서 약간 영감을 받았었어요.
플러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전체적인 룩에 엄청 튀어서는 안 되고, 그렇다고 네일이 또 아예 안 보이면 또 안 되는, 플러스가 되는 네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제 추구하는 방향입니다. 네일 아티스트로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. 누가 봐도 예쁜 작업물을 해보고 싶어요. 클래식함이랑 저의 색깔이 섞인 그런 약간 경계선의 작업물을 해보고 싶은 바람은 있어요.